과거를, 어린 시절 과거를 생각하면 난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.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은 있었겠지. 내가 젊은 시절에 금수저였다면 강남의 호화스러운 아파트에서 살면서 불 잘 난다는 BMW를 타고 자유로를 불법으로 막 다녔을지도 모르죠. 불 잘 난다는 거, BMW 타면서 자유로를 막 불법으로 막 다녔을지도 몰라요. 젊은 시절이었을 때 그렇다면. 그러나 지금은, 지금 나는 젊지도 않고요.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않았고, 한국에서 제일 작은 자동차 모닝을 타고 내일 새벽이면은 일용직 노가다로 뛰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하잘 것 없는 스케치라고, 그것도 손재주라고 유튜브를 한답시고 지금 걸쩍거리고 있지만, 그렇지만 나, 이 스케치는 나의 전부이고, 나의 전부는 그녀를 위한 것이고, 그녀를 위한 것은 세상을 나는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, 세상을 그리는 것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녀의 머리 색깔이 갈색이었는지, 그렇지 않으면 노랑색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, 그녀의 까만 눈동자만은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면, 난 아직도, 옛날에도 순진했지만 지금도 순진한 것 같아요. 그래요. 변한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이 손재주랍시고 이 스케치를 하고 있지만, 이 스케치는 결국 나의 전부이고,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어떠니까 볼 때는 이까지 스케치가 뭐냐고, 그것도 손재주냐고 하겠지만, 난 그래도 그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는 거예요. 결국 난 세상을 그리는 거고,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난 그들에게, 그에게 선사하고 싶은 거예요.
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녀의 머리 색깔이 갈색이었는지 노랑색이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기억나는 건 그 까만 눈동자는 기억해요. 지금 어느 하늘에서 있을진 모르지만 나의 어린 시절의 전부였으니까 난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듯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죠. 지금 와서 광채를 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싶어요. 사인도 하고 싶지요. 밤중에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. 원시의 노파입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전 내일 새벽에 일 갑니다. 감사합니다.